죄송마. 죄송마. 잘 먹고. 너도 쌤 잘 싸줘. 왜냐 효녀야. 옛날 뭐 했어요? 5분 전까지만 해도 효녀로 청명이 났어요. 진짜 내 탓이야 진짜. 아이고, 우렁차네. 엄마를 찾는 거 보니 곧 응가를 쌀 것 같아. 아버지가 똥은 안 치워? 응. 아버지는 똥은 안 치워요. 똥 치울 때. 비위는 약해서. 처갓집 가서 했다며. 그러니까 가증스러운 거지. 내가 그날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유나를 한 두 번 씻기고 나서 얘를 씻기려고 너무 힘이 드는 거야. 그냥 물티슈로 닦이자고 그랬더니 친정엄마가 아 무슨 물티슈로 닦이냐고 여자애들은 내가 해줄게 내가 하겠다고 그러니까 또 옆에서 이서방이 쭈르륵 가가지고 장모님 제가 할게요 그래서 좀 있으면 부를 거예요. 다녔어요? 고기밖에 없나? 싱싱하니까 여기 원산지도 맛있게 먹었어요? 맛있게 먹었어요? 빼놓은 거도 충전했어? 응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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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. 오셨어요? 똥 났대요. 김자야. 왜 이렇게 기운제야? 밥도 잘 먹고 떡도 쌀 잘 싸고 유년 효녀이야. 어? 아빠 봐도 좋아? 아빠만 봐도 좋아? 너 아이고 아이고 엄마 또 뭐 옛날 뭐 했어요? 5분 전까지만 해도 효녀로 청명이 났어. 진짜 내 탓이야 진짜. 왜 뭐 했어요? 뭐 했어요? 뭐 했어요? 저기 던져놨잖아 화장실. 유나 이리 오세요. 유나 어디 있어 유나. 유나 이리 와봐. 유나 그리고 이거는 여기 보면 온도계가 있어서 누가 먼저 할 거야, 목욕? 목욕 먼저 하겠다고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?
아버지 줄 섰어요 목욕탕. 내가 먼저 할 거예요. 까꿍. 감사자가 온다. 그동안 서름 당했다. 아직 누워 있는데 와가지고 보행기를 확 밀어버려. 어? 좋대. 지나 웃긴 게 코 맞아요. 아까 봤어요? 네. 얘 아까 양 먹이고 떡국 줬잖아요. 네. 눕히니까 보통 눕히면 발버둥 치거든 양 네. 먹는 거 아니까 네. 떡국 한 번씩 보더니 이거 먹으면 떡국 먹겠다 생각이 되니까 바로 반항도 안 하고 바로 받고 네. 금방 싹 싸고 한 번에 꿀꺽하고 바로 떡국 먹었잖아요. 머리 좋아? 너무 동무맘 아니야? 원래도 막 그렇게 반항 심하게 하진 않는데 네. 오늘은 아예 반응도 안 했어. 떡볶 때문에? 떡볶 먹으려고 이거 먹으면 되겠거든. 아이고, 넓은데 나 그거 엄마한테 안 싸요? 어, 엄마 여기 있어. 아이고, 이뻐라. 아유, 그래. 엄마 소리를 해야지. 엄마가 힘들어도 좀 기운이 나지요? 응?
좋은데. 신나 박수.